모처럼 휴일날 지금 악기를 다 꺼내서 정리 중입니다. 이 현악기는 여름에 이런 습도가 많은 여름 날씨에 굉장히 습도와 온도에 민감하거든요. 나무 소재들이라. 근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지판이 이렇게 내려앉았어요. 이런 악기는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악기는 성능이 끝났답니다. 그래서 이 줄을 다 제거하고 그냥 디스플레이로 둬야 하는 것 같아요. 아파트 주부인 엄마가 비우는 악기인데 지금 제가 이제 새로 달고 브릿지 위치도 좀 새로 세팅해 준다고 지금. 케이스도 참참함들이에요. 요즘은 어깨 매기돼 있지만은 멜빵식으로 매기돼 있지만은 예전 악기들은 이렇게 한 줄로만 있고 그래서 이 악기도 좀 오래됐죠. 그래서 지금 이제 현가리를 다 하고 조절도 좀 하고 한 20년 전 악기들은 이 바이올린을 찍어내지만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요즘 이 바디통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. 오늘 처음에 제가 장난이 많은데 아이고 이 할은 못 쓰겠네. 이 할들은 오랫동안 안 쓰면은 이 사가 버려요. 그리고 벌써 마모가 다 돼가지고 털도 다 빠져나기 때문에 이런 할은 할틀 가리를 할 수가 없고 차라리 그냥 구입하는 게 좋아요. 할 때가 정말 좋은 것은 우리 교사들 쓰는 거는 할틀 교환만 하지만 이런 학생들 거에 뭐 교육용, 입문용 악기들은 그냥 이런 거는 할 소모품입니다. 얘도 오늘 아웃 나가야 되고 자 여기는 줄만 교체하면 되겠고 이거는 4분의 3 사이즈 4분의 3 수건에 넣었어. 그립 부분 요거는 이제 이런 거는 뭐 아끼지 마시고 교체되고 제가 본드로 붙여도 되고 본드로에다가 붙이면 되겠고 할이 라운드가 아니고 각할입니다. 근데 보통 고가의 할에는 라운드를 많이 쓰기도 하죠. 요거는 4분의 3 할털은 괜찮아요. 얘만 걸림만 순보구만. 요는 얘 케이스고 또 요거는 성인 중국 할들은 이렇게 할털이 잘 끊어져 나와요. 할털을 이렇게 수도깎기로도 깔끔하게 이렇게 끊어줘요. 가위로 자르든지 손으로 그냥 떼는 것보다 이렇게 이게도 지금 아깝지만 그냥 버려야 되는 거고 어우 저 밑에 그랜드 피아노 밑에 또
넷째 더 있어가지고 오늘 작업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. 얘는 완전히 지판이 내려야 돼. 이거는 4분의 1 사이즈인데 지금 제가 줄을 다 이제 빼내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요즘은 줄이 사이즈에 맞게도 놓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4분의 4 사이즈에 들어갈 현이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이 악기 너무 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악기줄에서 한번 묶었어. 이렇게 현을 장착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평생 서는 줄 알나 봐요. 근데 이 수명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한 6개월에서 8개월에는 현을 이렇게 갈아주는 게 좋고요. 지금 이제 캘리피스에서도 다 지금 제가 했어요. 악기가 이렇게 클랙만 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뭐 조금씩 찍히는 이런 것은 정말 상관이 없어요. 악기가 오래될수록 잘 나무가 건조되기 때문에 소리가 더 공명이 좋죠. 여기 지금 조정기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달려고 하는데요. 조정기에도 보면은 보통에 이것은 4분의 4, 요거는 이제 2분의 1이나 4분의 1인데 이렇게 길이가 다르죠.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. 그냥 이렇게 현에 간단하게 끼울 수 있게 됐는데 가정에서 이제 애기랑 엄마랑 연습할 때 이 조금 작은 조정기 지금 두 개가 있네요. 이거를 달면 좀 집에서 떨어졌을 때 사실 엄마들 이 팩을 잘 건드릴 수가 없어요. 잘못하다가는 현을 끊어먹기 때문에 제가 이 작은 거를 조정기 미세 조정기를 달려고 합니다. 일단 이거를 이거는 빼고 팩에 보면은 이게 어떤 거는 이게 구멍이 두 개가 나져 있어요. 여기는 지금 구멍이 하나거든요. 조금 깊게 이어서 이거를 한번 꺾어주고 여기 한번 꺾어주면은 줄이 풀리지가 않죠. 지금 감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줄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한 번씩 줄이 가지런히 해야지 X자로 걸리면은 다
다른 줄 튜닝 할 때 걸려요. 그래서 저래대로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.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줄을 교환하고 항상 그 브릿지 위치가 여기 헤어지지 않도록 잘 하고 이 지판과의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. 그래서 브릿지를 한번 이렇게 방향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조종기를 하나 달았거든요. 이 아들은 뭐 요즘은 네 개가 다 달려서 넣은 악기들이 많은데 이건 조금 된 악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이제 달 것입니다. 네. 요거로 또 하나 더 옆에 이렇게 달 것입니다. 조종기를 이렇게 두 개를 달고 보니까 브릿지도 바로 세웠지만은 제가 보니까 여기 지판이 조금 내려가기도 하지만 이 브릿지를 조금 다시 더 이제 깎아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브릿지가 높으면은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판에서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유아들이 운지를 할 때 굉장히 좀 힘이 들죠. 이게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지금 이 사이에 지금 브릿지가 높기 때문에 지판에서의 이 현이 높아요.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브릿지는 깎을 수 없으니까 아키샵에 한번 가서 병원에 가서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. 브릿지를 여기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. 여기 집안에서 이 아이는 브릿지를 좀 더 깎으려고 이 악기는 이제 유아들이 서는 8분의 1 사이즈입니다. 요거도 8분의 1 사이즈요. 예,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악기가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작아요. 이 악기는 제가 이제 8분의 1인데요. 지금 이 테일피스 빼고 줄 빼고 브릿지를 빼서 다시 이제 줄 교체하려고 일요일날 작업하다가 다 못한 겁니다. 그리고 보통은 초등학교 뭐 1, 2학년들은 4분의 1, 네, 2분의 1 사이즈, 예, 이것도 2분의 1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4분의 3.